역사 대한민국 대중문화 예술사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본 시상식은 대중문화 예술 발전에 공헌한 인물을 선정 이들의 노고와 업적을 치하하는 국내 유일의 정부 포상 시상식으로 대중문화 예술의 초석을 다진 원로 예술인들부터 한류의 미래를 책임질 신진 예술인들까지 올 한 해를 환하게 장식한 최고의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진정한 별들의 축제이다. 세계 속에서 문화 리더로 위상을 높여가는 대한민국. 그 중심에는 뜨거운 열정과 창조 정신이 빛나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있었다. 2014 대한민국 대중문화 예술상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될 영광의 얼굴들이 지금 공개됩니다. 네, 첫 번째 시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입니다. 시상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과 함춘호 한국연주자협회장, 배상미 한국방송댄스협회장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. 큰 박수 함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 네, 2014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. 연주자 김재만, 배우 김보성, 가수 이승기, 코미디언 김준현, 프로듀서 고건혁, 안무가 정진석, 가수 엑소 축하드립니다. 이승기 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. 장관 표창 안무가 정진석. 안무가 정진석님은 1996년 안무가로 입문해 국내 최정상 가수들의 안무를 독창적으로 창작하며 대한민국 공연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린 안무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네, 축하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